한번 들춰볼게요. 네, 들쳐서 한번 살짝.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옆에. 네, 여기 괜찮아요. 근데 약간 위험한 게 오짜형 탈모가 좀 이제 의심돼. 정수리에서 퍼져나가는 건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이거 위에서부터 이렇게 빠져요. 지금 이렇게 되십니다. 잠깐만요. 진짜로. 왜 안 돼? 나 잠깐 올까? 미래예요. 먹다 끊으면 더 많이 빠져. 진짜요? 네. 약을 먹으면은 약 잡고 있거든요. 네. 약 안 먹으면은 풀려버리면서 잡았던. 그러니까 벼랑 끝에 이렇게 잡고 있었던 걸 담아버리는 거죠. 담아버리는 거구나. 네. 전 이 사진을 봤었어요. 오, 이거 진짜 대박이지. 이렇게 되면 이 머리가 돼요? 이 머리에서 숱이 없을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려야 돼. 현실적으로 이 머리보다 절반 이상 다운그레이드가 될 것이다.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살려볼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반펌을 못한 거예요. 자, 가보시죠, 가보시죠. 절대로 바리깡 쓰면 안 돼요. 옆에만. 요거를 끝내놓고 네. 이제 옆으로 돌 거예요. 안 아프세요? 네. 이게 지루성 있는 분들이 두피가 아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라인을 따서 우리 저기 부모님에 맞는 목선을 만들어 줄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자주 잘라야 돼. 아... 남자 앞머리는 자, 거기 들고 앞머리가 완전 모이는 스타일이네.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머리에 층 내고 있는 거거든요. 층만 내도 기본적으로 형태가 가닥가닥 움직이던 게 이제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돼갖고 생동감이 있어 보여요. 네. 뒤에 같은 경우에 다운펌 하려고 했는데 뒤에는 염증이 좀 보여서 다운펌 안 할 거예요. 아, 그리고 다운펌을 안 하고 차라리 헤나로 입혀가지고 네. 방향을 틀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근데 이거는 진짜 제 개인적인 팁인데 약 바르고 나서 이렇게 쭉 누르면은 약이 똑같이 나오네. 요렇게 모여요. 요거를 끝쪽에 몰아주세요. 끝쪽으로?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리고 구렛나루 쪽도 살짝 밀어서 이렇게 스크치 뭐 나와. 자, 이제 요 상태에서 대기를 해야 돼요. 13분 뒤에 약을 뺄 거예요. 테스트가 가서. 그리고 이제 위에 약을 발라서 초기화 시켜서 그때부터 이제 아이언펌 시작이에요. 약을 뺀 상태이기 때문에 손상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위에 있는 부분을 초기화 시켜야 돼요. 야, 이마가 왜 이렇게 넓어? 폴란드 축구해드라고. 자, 지금부터 10분이면 됩니다. 오, 야, 아니 진짜 리셋됐어? 아, 맞아요. 이게 자르고 나면 지금 일단 머리가 일자잖아요. 귀엽게 말아야 돼요. 아, 상태 싫어. 자, 이제 1단계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초벌구이라고 하죠. 1단계를 하면 좋은 점은 머리에서 광이 나요. 지저분한 게 다 날아가요. 오. 그리고 곱슬기가 많이, 그러니까 잔곱슬이 많이 펴져요. 네. 이 머리를 전부 다 다스려야 돼요. 전체 다를요? 어이, 그럼요. 이거 다 펴야죠. 자, 이제 1단계 끝났어요. 이제 1단계 2갑니다. 조심히 하지 마. 그게 되게 신기해. 그거 진짜 그러네? 이제 컬을 만들어야 돼요. 컬. 이렇게 모차르트가 될 거예요. 오.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이제 중화라는 작업을 합니다. 누구인가? 구경이야? 누가 오셨어? 지금부터 한 34분까지 네. 대기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색깔이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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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왔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왔어요.
머리 휘어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그냥 팩트예요. 이렇게 쪽 이렇게 그냥 홀려 있죠? 닭발맨 기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여기 뭐 이렇게 비어 있다 듬성듬성 맞는 말씀이세요. 일부러 길이감을 조금 짧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채울 거라서. 원래는 이랬잖아요, 여러분들 두피가.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됩니다. 와, 씨, 새까맣게 숱이 엄청 많아 보이게 돼요. 정말 아니다, 근데 진짜. 눈썹 문신도 해드릴게요. 이거 눈썹에다 하면 되게 예쁘거든요. 본인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데가 정수리죠. 네네네. 정수리를 메꿔드릴 거예요. 네. 뭐 얼마나 변했냐, 뭐 어떻게 됐냐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아까 여기 화냈잖아요. 네. 우와. 뭐야 이게? 너무 웃어. 없죠. 신기하다. 오, 그러네 진짜. 이건 오. 이건 진짜 내가 아니야. 진짜 확실해. 이거 이게 진짜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진짜 있다. 이게 왜 하냐가 문제가 아니야. 진짜 훨씬 이뻐. 그죠. 다음 봄에 했을 때 그렇게. 오늘 좀 묵직해졌어요 지금. 자세가. 자 이제 헹구고 오세요. 하나 둘 셋. 와 뭐야? 깔끔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오 진짜 머리 숱이 머리가 되게 많아졌어. 가까이서 보면은 자국은 있는데 이거는 사실 가까이 봤을 때고 그리고 정수리가 많이 하했잖아요. 제가 적나라하게 벌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오! 오 근데 요거를 이제 가려버리면 아예 안 보이는 거죠 완전. 오 뭐야? 됐죠. 청소 살짝 해드릴게요. 네. 이거 이대로 머리 감으면 너무 아까운데? 귀엽다 귀엽다. 그래 나 이거 말한 거야 아까. 이렇게 해서 금강나나에 거의 4시간 가까이 되는 유봉은 구출하기. 구출했다 진짜. 이 정도면은 구출하기 성공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